아니 스타하면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진짜. 시간 잡아먹는 기계야. 못했어요? 상관없어요. 집행관님, 탐지기에서 대규모 대란 함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설정 프로필이 지금까지 어떤 대란 함대와도 다릅니다. 지금 상관없습니다. 알렉산더 함선으로부터 통신이 수신되고 있습니다. 크크 이미 전이네 뒤적가세 봉투. 브로터스 사령. 왜요? 이게 어려워요? 나는 연합의 알렉스이 슈트코프 제독이다. 테란 자치령과 모든 변방 식민지의 질권을 확보하러 왔다. 신할 때 해설자분들 지지하는 게 진짜 그거 보이네. 답답했나 봐. 테란 부대의 공격을 감행했다. 방어를 해제함. 무기를 거둬라. 지금부터 유이디가 너의 합선과 여기서 역탈한 모든 전리품을 관리하겠다. 지구 집정 연합? 레이너가 아득히 먼 테란의 고향 지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 렌디링. 이 인간들은 우리와 전쟁을 벌이려 먼 길을 왔군. 신념을 잃지 마십시오, 제라툴린. 마치 인간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군요. 우리가 놈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뭡니까? 초월체를 제거한 건 우리 아닙니까? 맞네, 아르타니스. 아르타니스 좀 웃고 발랄했네, 저때. 인간들의 도움을 받았고 절대 그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네. 물론입니다. 폐기, 폐기. 저는 먼저 정찰을 나서 이 인간들의 솜씨를 시험해보고 방어선을 뚫을 방법을 찾겠습니다. 엔타로 테서다레. 유이디 동력 생성기를 모두 파괴하고 아르타니스가 생존해야 된다고 하네요. 어렵다고 하니까 준비 끝났습니다. 잘 경기를 해봅시다. 시작! 참고로 이 팀원은 다른 일을 하나씩 구별 전환 도움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라소스, 전투를 원가로 죽어라. 전 준비됐습니다. 동의합니다. 아이언을 위하여.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더럽게 포탑을 깔아놨는데? 제 분노를 드디어 도착했다. 그루드워의 손맛을 느껴라 세범주. 독일에서 인사드립니다. 제 한국어는 좋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유머와 분노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모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난이도 극상승하니 저장을 생활화하는 게 좋을 거야. 5분 단위로 저장하자 누나. 아르타니스 이걸 사내 그냥 죽여줘. 이소라 록타이. 제 분노를 인도하십시오. 캠페인 미션은 개발자의 예술혼이 들어간 건물 배치는 개풀이고 먼저 엿먹이고 싶은 작은 팁을 드리자면 노란 건물을 누르면 주변의 털에 든 점이 고장납니다. 그러니 길들의 필수적인 이소라 사칼라타스. 이소라 그거 아세요? 세범추의 플레이가 답답할 때는 은돌이가 키보드를 잡을 때도 있답니다. 아니 무서워하지 마. 아니 나를 활용해라. 알았다.
이소라. 제목님 일단 사실이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무리하게 둘러는 것보다 그게 낫습니다. 이동중 알았다. 정신력으로 들어가. 내가 필요한가? 세봉님 귀여워요. 그런 은돌이가. 히피키키의 외계인 놈들 지구의 힘이 느껴지냐? 좀 태워라! 아 망했어요. 망했어 진짜. 근데 진짜 망했. 근데 LUD 동력파괴가 뭐예요? 얘 이거야? 이게 LUD인가? 아 미니맵에 노란 거. 전모씨 방송 중 나는 그래도 고대 지정하는데 5분은 안 걸립니다. 이동 중 이소라. 세봄님 그래도 지구를 이렇게 강력한 애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기쁘지 않나요? 준비 되셨죠? 경기 시작합니다. 가시의 뜻을 받들사 칼라타스. 네 집행관님 알겠습니다. 아이언을 위하여. 제가 이번 미션만 쇼미더머니 허락해드릴게요. 쟤네 미군이라 빡셈. 신호수신 중. 와 이렇게 편안한 성질 진짜 당신님 뭐해. 알았다 이소라. 에이려 맵시트 썼다가 터렛 빡 보고 비겁해서 빵스런 할수도 있어 얘들아. 세곤추한 말도 안한다 화났다 비극해. 화가 나긴 기분이 좋아서 그러지. 있잖아요. 이거 진짜 드라군 죽으면 끝나는데? 아니 이거 드라군 죽으면 끝나 진짜. 드라군이 희망이야. 대복님 파이팅 하세요. 혹시 넘어주시면 블랙 리브 월드가 넘어가고 대용 파이팅입니다. 칼라소스 나를 완료해라. 세곰님 행복해 보이셔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래요. 아 이거구나. 맞고 있는데 기분이 좋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닐까요?
상황을 역겹게. 기술만 동력 생성기를 파괴해서 이 플랫폼의 미사일 터렛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아, 작동을 멈췄대. 임무를 마치려면 지원 병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기사여, 지원 병력이 곧 도착한다. 구글라. 아, 빨리 줄 것이지 이제서야. 아, 감사합니다. 기다렸노라. 제라시골이다. 자, 여기에다가 병력을 데려다 줄 건데 일단 저장부터 하자. 씨,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멈춘 건가요? 아, 멈춘 거군요. 좋아요. 전 준비됐습니다. 아이언을 위하여 교신 시작. 흰색만 경계하라고요? 아, 흰색은 또 아니에요? 이 맵은 노란 건물을 부술 때마다 지원 병력을 계속 투입해줍니다. 그리고 아, 더 건물을 부수면 주변 터렛이 고장납니다. 그 다음에 흰색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흰색 친구들이, 아니 흰색밖에 없는데 뭘 흰색을 조심하래. 세부님, 9시 쪽에 생명 공간이 있는데 저기에다 트래프를 내려서 주변 터렛 파괴하십시오. 안 그래도 가려고 그랬어요. 알려주는 척하지 마. 흰색 터렛은 모르겠고 세본 주는 확실히 고장난 것 같네요.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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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아, 그거 은신, 은신 보여주는 거. 새 몸추는 정상 작동한 점이 없기 때문에 고장난 적도 없다. 성신바람 생존. 너가 쏜 목숨을 위하여. 동종 목숨을 위하여 생존. 우리 드라군 왜 죽었어? 아니, 우리 드라군 왜 죽어? 아, 탱크에 있어? 제 분노를 인도하려라.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비행기들은 다 어디 갔어? 우리 비행기, 깜짝이야. 명령을 기다린다. 전 준비됐습니다. 아이언을 위하여. 탱크가 어딨지? 알겠습니다. 아, 여기구나. 아, 애매한데 저거? 이거를 터뜨려야 얘네가 갈 수 있는데. 전 준비됐습니다. 내가 필요한가? 알았다. 이동 중. 럭타이. 알았다. 네, 집행. 세봉님 정면 돌파는 아이언을 위해 할 수 있어서 아까 제가 말한 9시대로 제 분노를 인도하십시오. 이제 전 준비됐습니다. 됐어. 기다렸노라. 내 마 아이어를 위하여 그리 되리라. 좋다. 인생은 사정하는 사람들도 찾고 신다는 구성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하셨어요. 다행이다.
아니 다크 템플러들 꿀빠네? 좋다. 그리 되리라. 아이얼루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젊은 기사여, 지원 병력이 곧 도착한다. 역시 하늘의 왕자 사기운이시네. 앞으로 저것만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대의 뜻은 무조건 얘네만 뽑을게요. 좋다. 너를 환영해 기다렸노라. 여기하고 전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 근데 이것이 아 기다렸노라. 넬마 아이어를 위하여 넬마. 아니 나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요? 잠깐만 저 노란색을 다 잡아야 된다고? 정보 접해드립. 용비행기는 캐리어랑 가격이 비슷하다. 내가 필요한가? 이소라 무슨 이야기야? 동족 일단 다 깨버리고 다음에 얘네를 일단 데리고 오긴 했는데 얘네를 어디로 가야 되냐. 옵저버 어딨냐. 옵저버 우리 코요미가 갈게요. 옵저버가 가서 어디에 상륙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일은 난이도 조절도 없어서 어려운 것 같은 우리 똑순이. 11시쯤일 것 같긴 한데 아 일단 여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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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로 가야 된다고? 5시 괜찮을... 그...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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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옥서버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보시... 야! 오! 오! 오케이. 여기로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셔틀들. 여기 와서 에라시쿠리오. 전 준비됐습니다. 가자. 아이언을 위하여 동의합니다. 마팡이들이라니 비교가 안 되지. 아이언을 위하여. 마방인들은 잘하시고이다. 자, 잠깐 빠져 있고요. 2번, 1번. 내가 그리들이라. 제 분노를 인도하십시오. 뭔가 교신 신자 위치 확인. 네, 집행관님. 얘네를 3번. 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기다려. 아주 그냥 씨. 아이언을 위하여 기다려놔라. 내마. 잘하시고이다. 그리 되리라. 내마. 제 분노를 인도하십시오. 기다려놔라. 좋다. 그리들이라. 에라시쿠리오.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여기도 쏴주세요. 에라시쿠리오. 여기도 쏴달라고요. 기다렸노라. 좋다. 그리들이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진짜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참을게. 진짜 그지 같네 진짜. 아니 진짜 뭐하는 건지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네 정말. 아 진짜
AI 수준 진짜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는 거요? 진짜. 아유 레이님 32개월 구동이 아니 왜 이렇게 AI가 멍청해? 너무 멍냥멍냥한데? 아니 어디가 바로 앞에 있잖아. 그럼 둘만 결정인데 그냥 다 죽여버리죠. 아 잠깐만. 충분히 열받을 것 같으니 알려드립니다. 근접 유닛과 원거리 유닛 지대지점을 따로 해야 덜 저래요. 아니 근데 여기 아닌데? 세범님 부대 단위로 유닛을 운용할 땐 일부러 적정 거리로 더 다가가거나 앞서서 길막을 방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레더에서도 통하는 기본입니다. 네, 집행관님. 알겠습니다. 오씨,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오씨. 아이언을 위하여.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 드라시오리다. 한번 가던 드럿을 살려서 만든 게 드라군이라 그럼. 아, 저기 위험해 보이는데? 블리자드는 리마스터 때 드라군의 AI를 수정할 수 있었으나 추억파리를 위해 그대로 두었다고 했다. 똑순이 어딨냐? 크크크 저작겠는데 어려운 미션하고 계시네. 크크크크크크.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왔으니 저렇게 멍청해질 만하잖아 리은키키에. 아, 이거면은 여기다가 떨궈야 될 것 같은데?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서 집중하시라고 구동 리액션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푸디오르키. 그 위치에 힌트는 군사들과 어그로입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아니 여길 이렇게 지나왔다고? 기사여, 지원 병력이 곧 도착한다. 그리드리라. 와, 이걸 깼네? 이거 어떻게 깼어? 그리드리라. 와, 이거 어떻게 깼어, 진짜? 아이씨! 넬마, 뭔가, 제라시구리다, 아이어를 위하여. 와, 씨, 개빡세다. 어, 리버 나왔다. 일단 저장부터 할까요? 저장하고. 와 이거 무서워서. 세봉님 다음 한시 발전기 부수되면 주변에 고스트랑 스파이더 나인이 있으니 옵저버는 꼭 살리셔야 합니다. 야 너네들이 합체 못하냐? 같은 생각. 쓰레기를 줬네 이거. 그 다음에 아, 저 12시 탱크가 있고. 와, 이거 못 뚫을 것 같은데? 여기는? 패시미 셀프 구동 리액션이 불특성 유유유. 뭘만 썼잖아요. 죽기 생겼는데. 뭔가 그리들이라. 세봉님 CG탱크는 초근접거리는 공격을 못하고 셔틀은 드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전부 쓰이 때문이야. 쓰이는 넘 친절하다고. 리보 너무 통령인데? 세봉님 그 약한 악체 재료인 애들은 사이오닉 스톰이라는 개사기 스킬을 씁니다. 혼자서 저글린 20마리도 잡아요. 근데 내가 나한테 써. 우리 팀원들도 죽여.
저걸 어디, 일단은 이거 저장하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합체가 막힌 김에 마법 스킬을 사용해봅시다. 어? 스타이로 스타이를 할 수 있는 메스리콜 모드를 깔자. 와, 룰은 아군한테 데미지 주는 스킬 없어서 다행이다. 에라즈쿨리오, 좋다. 마이어를 위하여.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길이 정해. 내 생각은 그리 되리라. 좋다. 제라시골이다. 아이어를 위하여. 모든 상태 드랍식은 공격 공격 유닛과 공격 공격 유닛으로 공격을 통해 드랍식으로 사라지는 공격은 앞당도 편하게 드랍 가능합니다. 제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니 미네랄이 없으면 도대체 왜 준 거야 얘를? 길이 정해졌다. 그리 되리라. 아니 미네랄이 없으면 얘를 왜 준 거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기다려놔라. 이제 연출사 보면 태사기 마려워집니다. 아니 진짜 왜 준 거야 진짜? 세봉님 저기 탱크라인은 수레시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만 가도 병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해? 아쇼미더머니 치시라구요. 에라시쿨리오. 사실 쓰는 곳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모자랄 일이 없는 거야. 정말 아낌없이 주는 누나 기부토스에서 대본. 기부토스에서 대본. 참고로 남은 두 개는 공략법 모르면 앞에 뺀 것은 귀엽다고 느낄 정도로 겁나 어렵습니다. 아! 리버를 수립한 개념으로 준 건데 정크렛을 픽하신 거예요. 내 목숨은 테란에게. 내가 필요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기호수신 중 럭타이 빠졌다. 너가쏠 점프킹이 더 빡쳐. 이게 더 빡쳐? 이 미션은 스타조 많은 사람들도 킹 받는다고 했죠? 아니 리버를 왜 준 거야 도대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리버를 왜 줬어? 준비 되셨죠? 경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쓰라고 줬지. 파워 오버웰밍. 정보 셔틀에서 유닛을 내릴 때 U를 누르고 셔틀을 클릭하면 새몸 추가하는 것보다 더 빨리 유닛이 내린다.
누나 육내? 궁극기를 배웠는데 쿨이 100초면 궁극기를 왜 줬어 이러고 있는 거야. 아이어를 위하여. 짱나게 하지 마쇼. 제라하 기타 원하는 바를 말하라. 안 맞고 타워치라고 원딜을 줬는데 린이 엄마 안 때리니까 못 알아겠어요. 안 못 알아겠어요. 얘네들은 세범씨가 안 좋아서 널 분순합시고 아무리 좀 짜증이 나서. 성신바람 이소라 알았다. 생존 아니 뭔 게임을 이렇게. 알았다. 무슨 미아야? 이동 중. 럭타이 이소라 헤이즈. 죽어라. 전 준비했습니다.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범님 이분이서는 기억하시죠? 교신 시작. 키로스. 세범을 바꿀 때 플러 처들에 누워서 반죽에 내리고 조심히 때려주세요. 원년들은 외계인들도 얼마나 힘들겠어. 길이 저어져 나는 전체가 되어버려. 베라시코리 부름에 응하라. 같은 생각이 그리 됩니다. 칼라소스 성신바람 사칼라다스 동종 죽으면 야 골리앗 무빈 존스의 중요한 일인가? 알았다. 럭타이 그치 같네 진짜. 네 집행관님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끝난 거라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난 거라 다름없습니다. 제라 먹고 싶다. 길이 정해져 같은 생각 기타. 네 집행관님 동의합니다. 끝난 거라 다름없습니다. 아이아를 위하여 부름에 응하라 기타. 세범님 정말 천생 스킬이 멋있네요. 재능에 한계가 없으신 것 같아요. 원하는 말을 말하라. 제 분노를 인도하십시오. 원하는 말을 말하라. 전 준비됐습니다. 무슨 시작? 전 준비됐습니다. 테란 늙어 죽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 동족 목숨을 위하여. 뜻은 무엇입니까? 전 준비됐습니다. 스트리머로서는 머시업이 재능이 있는 그녀가 스타로서의 재능은 거북이 전 준비됐습니다. 네, 집행. 알겠습니다. 제라하. 네, 집행관님. 동의합니다. 아이언을 위한. 네, 집행관님. 공추도 공추인데 이거 맥만든 사람 완전 악질이다. 아, 아, 아.
묶어놓고 있다고요? 야! 저 높대! 젊은 기사요. 지원 병력이 곧 도착한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나 여러분 나 이제 그만하랜다. 아, 못 살겠어. 못 해먹겠어. 원하는 바를 그만합시다 이제. 아 저긴 또 어떻게 가? 저긴 또 어떻게 가냐고. 아르타니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좋았어. 두라스, 어떻게든 가져오게. 가오가, 네 가슴이 영향을 기다린다. 두라스, 저장? 어, 저장할게. 효신신자. 금방 올려놓기만 하고. 준비가 끝났다. 너의 존재가 느껴져. 여기까지 와서 포기한다니 무슨 자신감이지. 근데 너무 그지 같네요. 솔직히 이거 진짜. 이거는 근데 진짜로 홍수 안 해주면 공추 마지막 못 깨는데 크크크. 기다렸노라. 내 마음. 같은 생각이. 자 오늘이 다리는 유닛이 맡고 있어도 모르는 무통 서세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전 준비를 했습니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너! 아이언을 위하여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너무 어렵다 진짜. 네 11시 가기 전에 병력들 작별 사진 찍어주세요 세봄님. 자 일단 여기에서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아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저기는? 이렇게 모여갖고 이거 은신 받고 가야 되나? 죽는 셈 치고 화면 상단이나 바닥 끝을 타고 발전기를 향해 궤돌해 보십시오. 전투 준비 완료. 컸으니 공격을 시작하자. 중에 몸통 공격을 시작하자. 있어요. 거기다 병력 내리면 됩니다. 영웅을 기다린 공격을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깰 수 있게 해놓은 제작자를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 준비가 끝났다. 컸으니 마지막은 구멍이 없습니다. 유닛 활용해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자원 청구하면서 구속이 됐던 거 곧 정산 받는 거잖아 리은 키프. 아 뭐야 어떻게 봤어? 커세어랑 아비터 스킬을 밝히면 금방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니 이거 미친 놈들인가 이거? 왜 자꾸 가? 준비 완료. 도나 도이. 셔틀 또는 그랍스는 공격 공중 유닛과 같이 가면 공격을 안 받는다. 아니 얘네 왜 자꾸 지대 맘대로 가는 거야? 아 몰라 개돌하라고? 그런다 진짜. 은신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딥니까? 집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했어요. 아니, 둘이다. 아까 누가 쓴 스페어가만 보아도 나도 처음에 진력 부분에 꽉꽉 채워서 더 보냈을 텐데. 공격을 시작하자. 가면 부모님한테 운난 놈 소리 듣잖아 리은 키킬.
받는다는 애들 빨무 핫템 리버 드랍 안 해본 애들. 아니 이거 그거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편이 맞고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전후에 없는 거지.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를 시작. 세븐님 세븐님 다 죽었어요. 네 집행관. 근데 얘는 안 숨겨져요? 아. 세봉님 옵저버로 12시 쪽에 정차하시면 상륙 공간 있습니다. 거기다 병력 내리시면 됩니다. 12시요? 터렛은 은신 보이게 합니다. 은신은 별 소용 없습니다. 명령을 기다린다. 이루어진 것이야. 교신 시작.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기다렸나? 내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했어요. 왜 저래? 왜 안 내려지지? 세범님 싸우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셔틀에 타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로운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 분노를 인도하십시오. 서세요. 없이 깨는 법 1. 사템으로 아비터를 복사한다. 2. 아비터만 발전기까지 간다. 3. 그리고 아까 터세어 스킬 배운 거 까먹으셨나요? 터렛 바보 만들 수 있어요. 끝났다. 세범님 세범님 가는 파워 오버힐밍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스타일이 모든 유닛은 공격 유닛 위주로 먼저 공격을 받는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실로 실제 무장 처리되어 되는 사물이 왕자다. 아씨, 나도 이렇게 하기 싫거든. 근데 은신에서 갈 자신이 없어.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아들을 위하여 죽어라. 죽어진 것이 모든 말이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행주 미친 확인. 이루어진 것이 준비가 끝났다. 은신 감지 기능이 있어서 은신 소용없어요. 아, 드디어. 근데 이거 건물에 소용없다고 하지 않았나 아까? 세범수가 차한다니 너무 좋아. 세범수 하고 싶은 거 다
않다면 그냥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다 제작진은 놀랍게도 감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옷은 안 된다고 제대로 옷 건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됐더라고요. 제 몸처럼 진도 맞춰서 하는 중인데 이거 하다가 방금 빡공했어요. 오우씨. 오우씨. 이샤 2.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죽으라. 전투가 날 부른다. 그대의 생각은? 구름에 응해하리라. 지하우스.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장? 어,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저장을 할까 말까 약간 고민되네. 준비가 끝났다. 아, 드디어. 벙커 다 깨져서 고맙다냥. 네. 스타이 메스리콜 모드로 이 미션 하고 있는데 역시 근본 미션답게 스타이로 해도 매운 맛입니다. 일반인의 대신을 만들 수도 있고 터렛을 각으로 만드는 스킬도 갖고 계십니다. 셔틀과 고인물 또는 왕자랑 같이 가면 터렛이 셔틀을 안 때립니다. 셔틀과 고인물 또는 고인물이 뭐야? 우린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고인물이 뭐예요? 근데 터렛은 은신을 감지한다며. 시청자님 할루시에이션이니 웹이니 그만 좀 하세요. 어차피 못 쓰잖아요. 세범님 혹시 커세어 다 찾았나요? 커세어가 뭐지? 커세어가 뭐지? 아 얘가 커세어구나. 좋았어. 나도 토리다스. 좋았어. 나도 토리다스. 아둠 토리다스. 아 드디어 아둠 토리다스. 세모님 정말 미안 물고 훈수는 안 들으셨네요.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을 기다린다. 위치 확인. 고고라. 아, 드디어. 아둠 토리다스. 마나가 부족합니다. 좋았어. 돌아서. 셔틀로 질러내리고 배틀 스카우트로 점사하시면 아둠 토리다스. 아, 드디어. 죽어라. 구름에 응하리라. 그리 되리라. 같은 생각. 길이 저물더라. 저 새끼 어디가? 내 생각은? 됐다.
집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만화가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됐다! 그만 가지 말고 왕자 또는 하세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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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울렸어요. 와, 진짜 정신 나갈 뻔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웠다, 진짜. 집행관님. 오라주 수정을 쓰다.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유일이는 추격을 포기. 진짜 정말 어려웠다. 지금 차행성 궤도 주변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제라톨님, 칼리스 수정의 위치를 파악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이 세계에 왔을 때 수정의 힘. 아, 근데 아비토는 못 쓸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수정의 지나가는데 그 터렛들이 다 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신호의 근원을 파악할 수가 없네. 그건 뻔하군. 신호의 근원은 초월체일 거다. 정신체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칼리스의 에너지를 추적해서 그곳에 종전을 찬과 같이 가면 방어가 공격이니 선순으로 때리기 그 때문에 수송률은 순탄하게 내립니다. 위험하겠지만 신속하게 강력한 공격을 쏟아부으면 방어를 뚫고 수정을 회수한 다음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겠지. 여러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초월체가 아직 유아 단계인 걸 감안하면 변 넘치는 곳이면 지상 유닛만으로 밀어도 될 정도로 풀토 유닛들이 초월체에게 충분한 피해를 주면 놈이 근처에 있는 적들을 진정시키는데 아침 드라마 보는 느낌으로 보니까 재밌네요. 시간을 벌 겁니다. 당찬 계획이군 아르타미스. 그대의 용기는 위대한 대사다로와 견줄만하다. 과찬이십니다, 고귀한 제라톨님. 저런 그분의 이름을 입 밖에 내기에도 부족합니다. 누구? 감동적이군. 이봐, 두 가지 다 괜찮지만 시간을 허비하진 말자고. 나는 저거 무리 중 일부를 잔악해 지원군으로 보내줄게. 하지만 아, 태사다를... 시간이 오래걸릴수록 수정을 둘 다 이룰 위험이 커진다는 건 기억하라고. 맞는 말이다. 집행관님, 병력을 배치하십시오. 아들이 원래 그래서 그럴 때 8부에선 셔틀 리버드라 깔 때 컷에어 1부대랑 같이 간다. 오케이. 프로브나 드론으로 칼리스 수정 획득 또는 초월체에 충분한 피해? 초월체?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를 시작! 뭐야, 바로 옆이야? 가겠습니다! 싸 칼라타스! 실종 알았다! 아, 저게 실드구나. 그 다음에 세봉기 삼시 저기는 다음으로 있는 복구하세요. 적 아닙니다. 이런 집행관한테 꼬박꼬박 집행관님이라고 불러주는 거 봐. 저래야 신관 승진한다. 로커라는 게 있나 보네? 땅굴 파고 있는 건가? 뭐야, 가스가 너무 먼 거 아니야? 가스가 너무 먼데? 뭐야, 심지어 짓지도 못하잖아? 아, 뭐야? 세봉님 저그도 같은 편이에요. 아, 뭐야? 나 저그구나. 지금 누구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아이언을 위하여. 게임을 플레이한 지 3시간이 되셨으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얘네가 가스를 해야겠는데? 가스가 쟤네는 너무 뭔데 이거?
다음에 위에 뛰어다니는 거 하고 놀지 마세요. 미네랄 양을 좀 비교를 해볼까? 저기도 가스가 있네. 가스가 있고 적으로 다른 적을 죽이는 건가? 얘는 이제 캐리 건네 적이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아 나 저그 너무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고 그래도 가스를 캐야 되나? 이렇게 먼데도 가스를 캐야 될까요? 너무 멀어가지고 적당히 멀어야지 하지 말까? 이거 가스 아니야 이거? 여기는 가스가 없는데? 아 이거 가스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야? 여기다 가스 위에 짓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여긴 가스가 없나? 누가 거기까지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지용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업그레이드 눌러놓은 거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돌때입니다. 싸울 준비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눌렀을 때 클릭되어 지을 수 있는 가세요. 아 클릭이 안 되네. 그럼 얘네는 가스가 없구나. 다음에 드라곤 만들고 얘는 갈색깔 저그가 저기네. 갈색깔 저그가 어딥니까?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오버로드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명 놀고 있지 않나? 프로브 좀 뽑아서 드라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드라곤 좀 뽑아주고 여기 가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피해서 하나 지워주고 세범님 참고로 저 럴터라는 땅구리닛은 뚝순이가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뚝순이? 오버, 아, 오버로, 아, 그거 오버워치가 아니라, 옵저버, 옵저버, 옵저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히드라 리스크 된. 이거 지워야 돼. 그래야 히드라 만들 수 있어. 초등학생들 이맵에서 아비처럼 투명 저글링 만들려고 발악했던 거 기억난다. 그 다음에, 프로브 한 마리 놀고 있지 않나? 프로브 한 마리 놀고 있을 텐데? 아, 여기다, 이 자식, 너 잘 봤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도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얘 업그레이드 하고, 얘도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만들어서, 투베럭 하고, 그 다음에, 저기도 하나 더 만들려고 했죠? 해처리를 더 만들어서 해처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히드라를 뽑아줄게요. 히드라를 뽑아서 이쪽에다 뽑아놓고 아까 업그레이드 뚫어놓은 거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돌때입니다. 싸울 준비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그 다음에 가스가 하나 더 있어. 이거는 되는 건가? 이것도 안 되는 건가? 얘도 안 되는 건가? 얘도 안 되는 건가 보네. 저축저그와 저축토스가 더블 업그레이드 완료. 저축이란요. 아 둘이 만나는구나.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완료됐으니까 히드라 더 뽑고 너 일로와서 정보. 저번 미션의 스피드런 기록은 3분 33초 이번 미션 스피드런 기록은 2분 51초다. 미션 그렇지. 잡어 조잡아려 놀고 있는 프로그.
거 없나? 세봉님 저도 기지 바로 밑에. 아 지금 막 진화가 끝났네요. 이제 움직여야 해요. 빡쳐. 조금이라도 깨진 거잖아요. 적이 없으면 중립 유닛이라도 때려봐야죠. 알아서 할게요.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이거 다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공격 사거리 증가시켜서 히드라 친구들 조금 해주고 해처리. 왜 안 했어? 왜 안 만들었어? 왜? 미네랄도 있고 가스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좀 보면서 우리 친구들 좋다. 그리들이라. 좋다. 아니 너는 왜 가?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좋다. 유혹해. 진화 완료. 예, 여기 가스 이제 우리 거.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가자. 공격받고 있습니다. 더럽게 가자고 더럽게. 안돼! 그렇지! 잘했어! 잘했으니까 저기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드라군 뽑고 질러 뽑고 그 다음에 여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여기.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다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나오게 한 다음에 할 수 있어 아니야 너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주세요. 쏴주세요. 오케이 드라군도 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 공격받아? 왜 공격받아? 가스 일하는 척하지마. 오 멋있네. 밑에서 뛰어나오는 거. 아 뭐야? 저거 옵저버랑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아 똑순이 있어야 돼 무조건? 알았어. 무조건 똑순이 데려갈게 이제부터. 똑순이가 여기 있거든요. 똑순이. 근데 왜 다 똑순이라고 부르는 거야? 정말 든든하다 분갈총. 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아니 우리 똑순이 죽었어. 세부님, 독수리가 죽었으면 적을 오버로드로 대신 쓰실 수 있습니다. 기지 공격이 돌았어요. 막읍시다. 아이언을 위하여. 오버로드만 이름 기억하시는 거 보니 옛날의 왕이 맞으시군요. 뭐야 어떤 새끼야. 내가 돌아왔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진화 완료. 뭐야, 언제 닫겠어? 우선 오버로 내 속도 업그레이드를 위해 진화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속도 업안된 오버로드는 그립니다. 오버로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요? 업그레이드 완료. 오버로드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게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 같은데?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다음에 내 목숨을 라이브해. 그다음에 프로브나 드론을 칼리에서 수정을 획득하라고. 초월체의 충분한 피해 또는 우리 옥저버 뽑으려면은 옥저버 귀찮은데 진짜.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가스 더 만들면 되죠. 세공님 맵이 어두워서 이 막막 답답해져서 죽을 것 같아요. 오버로드를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오버로드 이동 속도 증가. 가스가 부족해요. 이럴 때일수록 자원 관리 잘해야죠. 건물 있고 미달 있으면 뭐합니까?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저희도 이제 저글링을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아 뽑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버로드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들아들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그 다음에 이거 만들었으면은 와서 옥저버 만드는 거 만들어드릴게요. 우리 똑순이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걸 굳이 만드냐고? 그럼 롤코 어떻게 잡을 건데? 가스가 부족해요. 이럴 때일수록 자원 관리 잘해야죠. 건물 있고 미네랄 있으면 뭐합니까?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지금 막 진화가 끝났네요. 이제 움직여야 해요. 맞죠. 조금이라도 세진 거잖아요. 적이 없으면 중립 유닛이라도 때려봐야죠. 가스가 부족해요. 이럴 때일수록 자원관리 잘해야죠. 괜찮아. 저글링으로 밀어붙여. 가스가 저글링으로 가스가. 밀어붙여. 저글링으로 밀어붙이면 돼요. 저글링은 저기 필요 없어. 가스. 가스가 부족해요. 이럴 때일수록 자원 관리 잘해야죠. 건물 있고 미달 있으면 뭐합니까?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야, 너네 다 직종 바꿔. 야, 가 이제. 다 필요 없고 이제 출발해 슬슬. 내 목숨을 라이브해. 똑순이 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출발하라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거 하나 깨려고 이렇게 온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내 목숨을 라이브해. 이렇게 된 거 그냥 본진 공격 갑시다. 달려. 달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거기론 왜 갔어? 내 목숨을 라이오에. 다 걸어가는데 왜 너만, 어? 왜 너만 그렇게 해? 남들 다 괜찮아 하는데. 어, 너만! 업그레이드 눌러놓고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돌때입니다. 싸울 준비 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저 위로 올 못 올라가나? 아 돌아가야 되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들아, 갈 곳 잃지 말고 여기로 가, 여기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희도 달러가 잘 가고 있는 애들 클릭해서 멈춰 세우고 다시 일찍고 잘 가고 있는 애들 클릭해서 멈춰 세우고 다시 일찍고 생산 안 하니 아니 몰랐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아 여기 맞나? 아니,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내려가봐 내려가봐 내려가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는 또 어디로 갔어? 내 목숨을 라이오에. 미니들이 완성해진 건 다 지휘관 대응.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네는 다 왜 또 여기 있어? 저 멍청한 유닛을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내가 돌아왔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기 그게 드론이 갖고 오면 된다는 거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오버로드를 더 생성하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여기 수정으로 보내면 된다는 거죠? 됐다 됐다 됐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그놈의 침착.
그대로 대기하고, 자, 프로브 내려올 때까지 길 비켜주세요. 길 비켜주세요. 길 비켜주세요. 지나가십니다. 계급 높아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집행관님, 칼리 선순에 넣었습니다. 이 끔찍한 세계를 떠나 어서 샤쿠라스로 돌아가시죠. 샤쿠라스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아, 되게 쉬웠는데? 어, 이거는 완전 쉬웠어. 내가 오버했어. 굳이 저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었어. 축하한다, 집행관. 그대의 노력으로 저그를 상대할 힘이 아, 근데 전판이 생겼다. 너무 어렵긴 했어. 하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위협을 마주하게 되었지. 너무 어려웠어, 솔직히. 그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심판관 알다리스와 아이어의 칼라의 생존자들이 우리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수가, 참으로 끔찍한 소식이군요. 알다리스가 왜 우리를 배반한 겁니까? 그러게, 또 싸우네. 알다리스와 동료들은 아, 아까 그 디코 나간 애 아니야? 알다리스? 그 편견 때문에 대의회의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고 지금도 알다리스와 충성스러운 자기만 안 들어줬다고 나간 애 아니야? 공격할 채비를 하고 있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임포스터 캐리건이라고 했는데 정말 확실하신 겁니까? 확실하고 말고 집행관, 자기만 안 들어줬잖아. 조용히 하라 했잖아. 이 세계의 관리자로서 나는 그대에게 법무관 알다리스를 제거하고 이 반란을 지체 없이 진압할 것을 명한다. 저그가 공격 태세를 갖춘 지금 이에 반대할 리는 아무도 없어. 네. 뭔가 석연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죽여버리자고? 대부님은 언제나 지혜롭고 온화한 분이셨는데 분명 일리는 있지만 참으로 대모님답지 않은 진짜 저기 저기 라갈통인가 봐. 이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제를 처치해야 합니다. 아둔이 우리를 용서하시길. 어? 뭐야 이거? 우리 안에 임포스터가 있는데 진짜로? 자,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병력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알다리스가 템플러 정신들과 부족합니다. 아비터를 장악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상대로 아쿠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 프로토스 전이구나. 두려워 말게 전우여.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아쿠이 있으니 긴박한 상황이 되면 모든 다크 템플러가 다크 아쿠으로 병합할 수 있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전사들이 희생되겠지만 다크 아쿠의 힘으로만 이 알다리스의 세력이 맞설 수 있을 테니 세범님 참고로 아까 아꼈던 미장 이거 뭐야? 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이거 뭐야? 실에서 복을 조심해야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정 프로토스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지상 병력 정면 돌파는 이 시키들 또 쳐놓네. 다크 아콘 에너지 50? 이거는 뭐예요? 이게 다크아콘이 저게 뭐야? 아, 만화통 증가시키는 거? 아, 버려. 다크 템플러랑 그다음에 얘네를 여기다 이렇게 배치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 뭔가 여기로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해 놓은 거겠지? 빨간 아코는 대표적으로 정배 쓰는 마법 유닛입니다. 아, 정배를 쓴다고? 마인드 컨트롤인가? 마인드 컨트롤이 정배일 것 같은데? 다크 아콘 아까 빨간에 다크 템플러 둘이 합체한 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대공민 단계는 25시간 방송되고 눈에 수수한테 사드론이란 걸 공유한대요. 정배했다. 정배했다. 그 저게 얼마나 지속이 돼요? 아, 영구적이야? 미친 개딱이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유닛이라 공격 못함. 아, 공격은 대신 못하는구나.
기술이 너무 좋은 데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완료!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라시골이다. 흡수해야 한다. 네. 저걸로 적 일본 꽂아와서 인구수를 6대까지 늘리고 해요. 스카우시 패드립이라면 저건 토큰 패드립임. 대신 만화 150, 모든 실드가 깎여서 소모량이 큽니다. 가스가 부족해요. 이럴 때일수록 자원 관리 잘해야죠. 건물 있고 미달 있으면 뭐합니까?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아니 좀 어렵겠는데? 잠깐만 목표 좀 한 번만 더 보자. 반역 알다리스를 알다리스 진짜 죽여버린다고? 그거 좀 삐졌다고? 애를? 불쌍하긴 하네. 가스가 부족해요. 이럴 때일수록 자원 관리 잘해야죠. 건물 있고 미달 있으면 뭐합니까?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슬슬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슬슬 좀 가스 얘기가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드라곤은 여기다가 올려서 수비를 좀 시켜놓고. 지라시골이다. 아이어를 위하여.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씨 개빠르네 씨. 저렇게 근데 너무 약한 애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아 비싼 유닛을 뺏으라고? 어 알았어. 잠깐만 너무 아니 여기에 서는 애는 무조건 죽는 애야. 불쌍해. 근데 세범님 스타일 내용 기억나시나요? 어, 네 나요. 왜요? 세봉님 기지 바로 구축해주세요. 7시와 3시에 멀티가 있으니 미니럴이 충분하시면 7시와 3시 7시랑 3시에 근데 가도 안 죽을까요? 질러 좀 뽑자. 여기도 자원이 굉장히 많은 맵입니다. 하지만 세봉 난이도로는 어렵습니다. 경력 그래 뽑아가자. 뽑아갑시다. 에라시쿨리오 질롯이랑 드라곤만 뽑아갑시다. 3시 한번 가볼까? 살짝 한번 가볼까? 어? 여긴가? 어 뭐야? 공짜! 오 여기 공짜! 어 개꿀. 아니야 이미 대머리기 때문에 상관없어. 내 목숨을 아이오에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가시의 뜻을 받들어. 가스 자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왜?
마인드 컨트롤러는 물품이나 악한 캐리어가 생장 센서 뺏으면 개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대기. 그다음에 미션 2.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 어, 뭐야? 어, 리본데? 리보. 유후! 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그래도 리보 얻었었으니까, 잠시라도 리보가 우리 친구였었으니까 됐어. 잠시나마 내 친구였다는 것을 감사해. 그다음에 그리고 드라곤을 좀 많이 뽑아야겠는데? 드라곤을 여기다 홀드 시켜 놓자. 여기다 홀드 시켜 놓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끝나면은 질럿을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키는 게 좋겠는데? 나왔으니까 하고 여기서 내가 돌아왔다. 여기서 여기서 이걸 하나 더 뽑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완료. 아 이게 아니라 요거 포지를 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세우고 정보 마인드 컨트롤하면 상대방이 기술 업그레이드도 훔쳐준다. 업그레이드도? 얘 여기다 H 해놓고 얘네 여기다 H 해놓고 그 다음에 드라곤 데려와서 여기가 자꾸 죽으니까 여기다 H 해놓을게요. 공방 업그레이드 있어 여기 공 이거 방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얘네는 여기에서 여기로 나가는 걸로 하고 질럿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 오면은 얘는 이걸로 복사하고 얘는 이쪽 복사하고 그러시옵니다. 좋다. 여기에다가 노타이 이소라 얘는 여기다가 해놓고 차라리 여기다 포탑을 세워놓는 게 나는 좀 나을 것 같아. 업그레이드 완료. 여기다가 차라리 이걸 해놔가지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포탑을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가스가 모자라니까 가스에다가 3마리 여기에다가 3마리 더 뽑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해서 포탑을 여기다 해놓는 게 나을 듯? 이쪽 사이드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다 지워지면은 대시 눌러서 여기에다가 그냥 포탑을 해서 포탑 맞고 들어오는 걸로 여기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면 되겠지 뭐. 그 다음에 밑에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뭐야 명령 들리죠. 아, 다 잡은 거지?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두 명은 이거 날르고, 한 명은, 제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걔 죽이지 마! 이 자식들아! 아니, 눈치가 없나? 어, 눈치가 없어! 아니, 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성신바람 이동 중. 눈치가 없어 좀 그래. 사람이 근데 어디 있을까 걔가 그 걔가. 그리고 7시에도 멀티 있다 그랬죠? 7시에도 가도 되겠다.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옵저버까지 뽑는 거 걔 에반가? 옵저버 뽑을까 말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옵션을 찍을까요? 뭘까요? 뽑을게요. 아까 업그레이드 눌러놓은 거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절대입니다. 싸울 준비됐습니다. 아, 나 저거 자꾸 곧 미래거든요. 이런 거 활용해서 지금 타이밍 봐야죠. 그거 됩니다로 들려 자꾸. 저게 그지 나만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지 그지? 아까 업그레이드 눌러놓은 거 지금 끝났어요. 저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원래는? 절대입니다. 싸울 준비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저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 거야 저거? 아 타이밍 볼 때입니다. 아하 그랬구나. 몰랐네. 잘못 들었어. 자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옥저버 뽑을 거. 옥저버. 그다음에 일단 캐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30이에요 30. 그다음에 여기도 대기하고 하고 그다음에 진로도 엄청 세겠는데? 일단은 저는 어디 쓸 것 같냐면요. 아니 뭐 가까운 데부터 갑시다. 1시부터 갑시다. 1시부터. 에라시쿨리오 그리들이라 넷마 일단 드라곤은 더 데리고 가야겠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네? 드라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제 정도면 복사할만하지 않나? 아니 얘들아 눈치 없게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아군이 공격받고 뭐야? 이거 리버 때문에 무조건 복사하는데 데리고 가야겠는데? 그죠? 리버 복사해야겠는데 저거? 리버 데려오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리버를 좀 꼬셔올까요? 제라시쿨이다. 기다렸노라. 에라시쿨리오 그리들이라. 자살 토스는 있으니까 신분 토스로 하자. 좋다. 좋다. 내마 내 목숨이 아이오이여.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리 포인트가 뭔지는 알고 있니? 그리들이라. 몰라. 아이오를 위하여 그리들이라. 좋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오! 아니 이거 캐리어로 가도 되겠는데? 태봉님 멋이 미네랄의 유닛을 불발고 있어요. 힘내주세요. 아니 또 놀아? 아 뭐야? 어 뭐야 얘네 왜 이래? 안돼. 사칼라타스, 내 목숨을 아이오 기다렸노라. 업그레이드 완료. 또 너야 드라곤? 또 너야? 업그레이드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아이오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 왜 여기가 와 있어?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기다렸노라. 넥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뭐야? 깜짝이야. 에라시쿨리오
점을 내 목숨을 하리니 사칼라타스 명령이며 너가술 다음에 여기 두 마리 알라소스 너가술 이소라 사칼라타스 명령이며 송신가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집 앞이라서 이렇게 계속 공격받는 건가? 내 목숨을 하리니 시골이다. 그래도 지을 건데.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내 목숨을 하리니. 이렇게 하고 드라군 아니 근데 이거 얘네 드라군이랑 얘네만으로 될까요? 지금 업그레이드는 진짜 잘 해놨거든? 업그레이드는 튼튼한데 얘네로 될까? 캐리어 이런 애들 안 뽑아도 될까? 걱정되네. 태범이 너무 걱정돼. 멀티 진짜 제대로 깐다 이거 진짜. 멀티 이거 제대로다 이거 진짜. 집 앞에다가 그냥 대놓고 이거. 사실 질럿 드라군 만으로 된 건데 한신은 리버가 있어서 경력 공부가 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기생충인데 이거? 업그레이드 완료! 소식 단전 질럿 드라군만 뽑으면 된다. 소식 단전 질럿 드라군 밖에 할 게 없다. 이거 진짜 기생충인데 이거 진짜? 내가 돌아왔다. 꼭 그렇게 떼봄이해야 속이 후련해. 지금 질롯이 업그레이드가 개쩔어가지고 이거 진짜 질롯 믿고 가야돼. 이거 진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질롯 믿고 가야돼.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빼주시고 다크 템플러 두 마리가 합치면은 그 마법사 부족합니다. 그거 된다 그랬죠? 이렇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기생충이다. 이거 제대로 기생충이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내가 필요한가? 알았다. 지켜주고 그다음에 나를 활용해라. 알았다. 내 목숨을 라이언이 말해라. 이 한 마리 여기 지금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못 들어올 것 같고 이제 이 정도면은 우와 씨. 마리시트 공대 보내던 새봄추 맞냐? 인구수 200을 채우다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내 목숨을 라이언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 목숨을 라이언이 와 진짜 많다 진짜. 근데 이거 한 시쯤은 쳐도 될 것 같은데 솔직히. 경대로 뺏은 게 절반 아닌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들아 다 지나가 줄래?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 줄래? 아 리버부터 이씨. 리버부터 어! 지금 기지에 공격이 돌았어요! 마법치라! 아이언을 위하여!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둘이 합쳐봐. 아, 오, 개쩔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안 쓰긴 하는데 한번 써보려고 해요. 여기는 알다리스를 낙원하는 게 국룰입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잡힐 거라 기대한 건 아니겠지, 집행관. 네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이 판을 낙원으로 적군께 쓸 수 있나오나 대특별한 판 아니겠니? 아니요, 카카루 마카니 국룰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참고로 다크아칸의 마인드 컨트롤로 국룰 제한인 200마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 내에는 접근합니다. 후... 금방 드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 아군이 고. 어둠 토리다스, 뭔가 아이어를 위하여 하나 기다렸노라. 뭔가 아이어를 위하여. 마나가 부족합니다. 아니 저 얼마 10%키로 전부 그 디파일렛 컨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순간에 그 스킬 못 쓰면 진짜 아쉽죠. 마나가 부족합니다. 10%키라도 지겠네요. 전 검은 눈은 전부 그 디파일렛 컨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순간에 그 스킬 못 쓰면 진짜 아쉽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콜로소스,
변화가 없어가지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또 저기 그걸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많이 보이면 되죠. 그렇죠. 성공자 비교했습니다. 그건 나의 환영이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복사하면 된다 그랬는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 복사가 아니라 둘이 합쳐. 둘이 합쳐. 둘이 합치고 질러 뽑고 드래곤 뽑고. 와 돈이 왜 이렇게 많어? 어 돈 너무 이거 심한데? 아둔 토리다스 널 활용해라 알라소스 심수신 중 만화 있니? 아군이 참고로 지금 쓰시는 전략은 크기보다 특혜나 포저 때도 쓸모 있습니다. 드론이나 CF를 뽑아서 최종적을 성공하면 상대방 멘탈이 나갑니다. 오케이 여기 정리된 것 같은데? 뭐 여기도 환영이었어 진짜로? 들어온 놈. 아 이건가? 에너지가 필요하다 소스 생존, 동종 내가 돌아올 가슴을 아예 머리가 안 닿는데 어떡하지? 피드백? 내 목숨을 아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전투가 날 부른다. 아 저거 셔틀 써야 되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가오른다! 집중하라! 목숨을 라이오에! 가오른다! 돌아왔다! 그러게 아 나 셔틀이 없는데? 셔틀 근데 어딨지? 에라시쿨리오 내 목숨을 라이오에! 상대 거 뺏자고? 아, 내가 뽑아야 되려나봐. 나 지금은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돌아왔다. 와서. 세 번 뽑기 없으면 로봇을 뒤쳐서 못하겠네. 어? 어? 아, 셋이 멀티에. 오케이, 오케이. 너 고맙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그런데 혹시 지트 기억. 돈이 왜 저리 많음? 아니에요. 이거 마인드 컨트롤 사버리다 아이오 셔틀 필요 없어요. 마 근데 셔틀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됐나? 어디가? 파일론이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파일론을 건설해야죠. 저그는 오버로드 저탈 나갔다가 죽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프로토스는 아니에요. 저그에 비해 변수도 적은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와씨 많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많이도 지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날 환영해라 에라시쿨리오 지하우스 해놓고 심호수신 중. 아 이 새끼 건방지게 저 위에 있어. 내려와 임마.
인마! 개재수 없는 놈, 씨.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파일런을 건설해야죠. 저분은 오버로드 정찰 나갔다가 죽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포토스는 아니에요. 이거를 변수도 적은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사거리 된다고? 만화가 부족합니다. 에너지 안 부족한데 이거? 길 막아서 이런 건가 이거? 응, 셔틀 뽑았어 이제. 그냥 셔틀 타자. 셔틀이 좀... 아니 마인드 컨트롤 사거리가 닿는다길래.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태국님 사하는 건 당한 보고 꺼야겠다. 키키키키키에 진짜 넘답다. 모두 끝났어 심판관. 남은 병력과 함께 투항하고 스포 11시쪽 아니 12시쪽 박멸합시다. 어둠의 존재 아이유의 기억을 퇴색시켜 너희와 함께 하느니 차라리 서둘러 죽음을 막겠다. 너희 운명은 해모가 칼날 여왕과 손을 잡은 순간 확고히 결정되었다. 아이유를 섬기는 우린 절대로 캐리건 무리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우다리스, 이성을 찾으시오. 캐리건은 변했소. 이제 그 누구도 노예로 만들려 하지 않소. 우리가 그들을 처치하게 만들지 마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순진하게 살 텐가, 아르타니스. 너희가 수정을 회수하는 건 난 너희 데모가 더러운 비밀을 숨겨왔음을 알아낸다. 데모는 세뇌를 당했고 이 모든... 일할 시간 없다. 대체 무슨 짓이야? 너희 사이들을 대신 처리해줬지. 마음 아픈 척하지 말라고. 캐리건 임포스터였음? 명체야. 이건 프로토스의 일이지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이 세계에서 당장 사라져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래, 난 목적을 이뤘으니까. 너희 손을 빌려서 변절한 정신체를 깔끔하게 파악했으니 잘 지내라고, 위대한 프로토스. 다시 보게 그럼 캐리건이 그럼 낚시한 거야? 프로토스한테 캐리... 프로토스가 캐리건한테 이용당한 거야? 착한 척 해가지고? 그니까 저 변절한 저그는 착한 놈이었던 거네? 아 착한 놈인진 몰라도 어쨌든 캐리건 편이 아니었던 거네? 카운트다운. 이 모든 사건은 캐리건의 계략이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캐리건에게 놀아났군요. 그래, 그랬지 아르타니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의 길은 이미 정해졌네. 사원의 에너지를 아유 정피님 30개국에 사용하는 건 캐리건이 바라는 말이지만 고마워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네. 우리는 살아남을 거다, 전사들이여.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을 방어에 낭비하며 승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의 넘치는 분노를 방출할 때가 되었다. 샤크라스는 데모님도 다시는 혹시? 외계종들의 침략으로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적은 무리는 우리 앞에 가장 먼저 쓰러진 적으로 기억되리라. 데모님, 저는 수천 년 동안 데모님을 섬기며 항상 데모님의 지혜와 용기를 존경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데모님의 영혼에 들린 어두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캐리건은 떠났지만 그녀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안심하라, 제라툴. 나는 여전히 그대가 알던 그 라자갈이다. 최근의 사건들이 나를 짓누르며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두려워 말라. 나의 불굴의 기백이 그대의 앞을 비추며 그대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알겠습니다. 제라툴이 믿었는데. 저그가 세력을 모으는 동안 사원으로 수정을 가져가야 합니다. 쌈머리. 제가 책임질 테니 제라툴님이 칼리스 수정을 가져가십시오. 집행관. 제가 할 동일해. 제라툴이 사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호위해 주기 바란다. 든든하다 제가 할 동. 젤라가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이 세계에서 자유를 강요할 수 있게. 이제 가라 나의 아들아. 아 개웃기네. 우리 종족 모두의 생존이 그대들의 손에 달렸음을 기억하라. 오케이. 아르타니스와 제라툴 사원으로 이동하고 적으로부터 사원보. 이게 잠깐만 몇 개 남았냐. 아씨 진짜 스타 개 힘든데. 잠깐만 나 몇 개 남았는지 볼게요. 카운트다운 지금 그럼 나 8개 9개 10개? 아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 오케이 그럼 가죠 그냥. 잠깐만 나 근데 미안한데 앞머리 좀 잠깐만 저기 할게. 잠깐만 앞머리 좀 할게. 앞머리가 아까부터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눈을 찔러가지고. 너무 답답했어. 아니야 똥 아니에요. 똥 아니에요. 아 갔다 올까? 마지막이니까? 아니야 이거 하고 갔다 오지 뭐. 아니 왜 이렇게 앞머리가 자기 주장이 심한 거야 이 가발은. 너무 심하잖아. 일단 갑니다. 가자.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를 시작.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공격할 것이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군단으로부터 사원을 지켜내야 한다. 시오스 신종 신종 미소라 노타이. 이것도 내가 하는 건가? 맞네? 오, 아, 잠깐만. 제라툴을 사원으로 이동시키고 적으로부터 사원을 보호하고 아르타니스와 제라툴이 생존한 상태로? 오케이. 일단, 제라툴. 제라툴 여기 있고. 제라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르타니스 여기 있고. 아르타니스 하늘의 왕자님이시네. 가스가 어디가 더 가깝나. 여기는 가스가 없네. 그 다음에 지키라는 게 뭐야. 사원을 보호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집을 지키라는 건가? 사원이 뭐죠? 가운데에 사원이 있어요? 아 아까쉽다고 하셨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7 알라소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제라툴 알파놓고 그때부터 자꾸 운동한 사원 방어하면 돼요. 제라툴 비컨에 알타 넣고 펜스입니다. 제라툴이 사원으로 가면 15분 동안 적이가 몰려옵니다.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돌때입니다. 싸울 준비 아~ 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병력을 모은 상태에서 적이에 보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오케이. 업글하고 있고 인사 이 미션은 아비터 아이템 플러스 눈의 마법 유닛 활용도가 적으면 난이도가 매우 올라갑니다. 마법 유닛이요? 오케이 마법 유닛 알겠습니다. 아비터 하이 템플러? 하이 템플러? 아 저그 몰려오는 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했어요. 그거 쓸 필요 있나요? 복사하는 거, 정배하는 거, 정배. 정배하는 거, 그거 쓸 필요 있나요? 아둔 있어요? 아 위에 있었구나. 아이고. 참고로 8시에 적이 귀가했는데 그거가 있어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옵저버 뽑아주세요. 8시에 저거가 옵저버. 잠깐만. 그다음에 얘 뽑으면 여기로 보내고 옵저버를 또 뽑아달라고. 너무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볼 때입니다.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내가 돌아왔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팍팍 해야겠다. 업그레이드를 겁나 해가지고 막을 수 있게. 베스틴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가스가 하나밖에 없는 게 좀 큰데? 가스가 하나밖에 없으면 좀 그렇지 않나? 얘는 가스 없나? 템플러 뭐 어쩌고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얘로 가스가 부족해요. 이럴 때일수록 자원 관리 잘해야죠. 건물 있고 미달이 쓰고 하니까. 캐리오는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진짜 캐리오 내 스타일 아니야. 내가 돌아왔다. 가스가 좀 가스 좀 없나 어디? 아니 캐리어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내가 뭔가 때리는 느낌이 아니라 뭐 주위에 약간 종이 쪼가리 돌아다니고 같고. 가스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물을 들여보는 시간보다 인터셉터 여러 개 보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인터셉터. 꽃밭 어때요? 소환할 수 없습니다. 7시 멀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아유해 시오수신 중 이동 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너무 많은데? 대처하면 다 대처하셨어요. 내가 필요한가? 캐리어를 대처할 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캐리어도 실패가 되어 참... 울순이 나도 뺏고 싶은데 과연 그게 내 맘대로 될까? 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복잡어랑 내가 필요한가? 이동 중. 성신가람. 이 정도 병력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저 정도면은. 아까 업그레이드 눌러놓은 거 지금 끝났어요. 가스리콘 놀아요? 어디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서 놀아?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방금 거기? 어디서 놀고 있어 가스리콘이? 아 이 자식이! 베스빈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아니 아까 템플러 아카이브 쓴가 뭔가 짓지 않았나? 돈이 없어서 못 지었나? 못 지었던 것 같다.
가스가 부족해요. 이럴 때일수록 자원 관리 잘해야죠. 건물 있고 미달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배스빈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배스빈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가스가 부족해요. 이럴 때일수록 자원 관리 잘해야죠. 건물 있고 미달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다크아칸으로 드론만 세배와서 해처리 짓고 드론 뽑아서 젤라가 사원 주변을 성큼과 스포어로 도배해버리는. 내부님 지금 다시 있는 쪽까지 있네요. 다크아칸으로 다크아칸으로 드론을 세배오라고? 드론? 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드론을 세배와서 내가 그게 될까? 가스가 부족해요. 이럴 때일수록 자원 관리 잘해야죠. 건물 있고 미달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배스빈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라이오니 나를 환용해라. 사칼라다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필요한가? 몸이 동종 지하우스 이샤투 새 봄추 이거 사온 방어 15분 동안 적병력 진짜 역대급으로 쏟아지니까 준비 잘해야 해. 아 방어만 하라고? 나 공격하러 왔는디? 아 사원 가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았다. 녹타이 미소라. 알았다. 미소라. 지난 사원 역행진할까 수도 많은 시간과 의 멀티 수명력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바로 가면은 시작해버리는 거 아닌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참고로 저그 크립이 있는 땅 위엔 저그 외에 종족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프로토스의 넥서스와 포통 캐논 등이 모두 건설 불가입니다. 어 여기 가스 있다 가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거 끝나면 영상 나왔으면 좋겠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제라하. 명령 대리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그게? 좋아요. 오, 큰일 날 뻔했네. 오씨, 저거 무슨, 아, 건물 터졌구나. 넌 여기 돌아오고, 여기다가 좀 몇 개 남겨놔야겠다.
그래서 비 뭐 포토 캐논족 이거 정도야 뭐 소환할 수 없습니다. 금방이니까 뭐 꽃밥 만들어 놓지 뭐. 어? 자꾸 멀티 시도해?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얘네 두 마리는 여기다 보내서 이거 하죠? 어, 여기다 하면 될 듯? 카사르네 템플라. 원하는 말을 마지하오시. 가디언 무더기로 나와서 꽃밥도 소용없어. 커네어나 핫템으로 지질 준비해야 해. 하세요나 핫템이 뭐지? 하이 템플러? 하이 템플러? 내가 지금 뽑고 있는 게 하이 템플러죠, 여러분. 카사르네 템플라. 맞죠. 오케이, 오케이. 예, 맞죠. 아, 오케이, 오케이. 얘 많이 뽑을게요.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어디다 둬야 되냐? 가운데쯤에 둬야 되나? 이거를 한 이쯤에다가? 상평해야 되나? 카사르네 템플라. 어디다 두는 게 좋을까? 아, 두 개? 아, 두 개? 두 개 짓자고? 그래. 아이. 내가 돌아왔다. 카사르네 템플라. 여기 말고? 누나가 니 엄사거리가 포토캐논보다 길어서 포토캐논 닥터지니까 공중 유닛으로 포토캐논 업무해줘야 해. 커세어가 좋아 이상 눈물 보맨. 커세어 가디언 사거리 포토캐논보다 길어서 서포토캐논 닥터지니까 공중 유닛으로 포토캐논 업무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 커세어가 뭐지? 커세어가 아까 그 하늘왕자? 어딥니까?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무료 캐스더네. 아, 오케이 오케이. 걔는 누군진 알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계속. 근데 걔를 만들려면은 커세어를 만들려면은 어! 지금 기지에 공격이 들어왔어요! 마그치라! 아이언을 위하여! 걔를 만들려면 잠깐만 어디에서 걔를 한 번도 안 뽑아봤는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프로브를 클릭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 여기에서 나온 거구나. 이 약한데 더블레 가네. 누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인구수 채워서 어택 당집자. 아 맞아 인구수 내가
사르 템플라. 아, 한도 초과해요? 아, 이제 못 만들어요? 아 그래요? 그리하겠다. 이제 저장하고 시작하면 되려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원만 막으면 되나요? 사원만? 병력 이제 다 보내라고? 저기로? 오오 개쩔어. 원하는 말을 말하라. 근데 얘네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아 아니네 아니네 나오네 나오네 나올 수 있네. 얘네 안 치고 가도 될까요? 일단은 여기서 저장을 해서 5번에다가 아이고 5번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이제 이거 다 버려요? 여기 있는 거 다 버려? 아 여기에다 꽃밭? 오케이 좋아요. 꽃밭 좋아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하고 있어요. 오른다. 구름에 의하다. 같은 생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거 역시 제라툴 어디 갔지? 제라툴? 제라툴이 어디 갔는지 내가 모르겠어. 나한 사람들을 못 봐라. 돌아온 준비를 했습니다. 9시 기지? 아니 내가 여기서 아까 보냈거든요 제라툴을. 사원에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제라하, 길이 정해졌다. 내 생각은 기타. 원하는 말을 말하라. 거울인다. 원하는 말을 말하라. 집중하라. 기하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상 두 명 입력 합체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얘네도 그냥 다 위로 보내면 돼요? 얘네도? 오케이. 아 굳이 필요 없어? 잠깐만 꽃밭 좀 만들게요 이거. 아, 근데 문제가 있어. 일단 제라툴 찾았다 이 자식. 씨 이리 와 씨. 너네 둘 죽으면 너무 슬퍼질 것 같아. 그다음에 저 꽃밭 좀 만들게요. 아 싹 다 도배해야 돼? 그 정도야? 그렇게 많이 와? 아 이 정도면 되겠지 보다 더 심하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왜 네가 뭔데? 아 죄송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될까? 이게 될까?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것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까 업그레이드 둘러놓고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좋답니다.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아, 스타게이트도 지으라고요?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데 자리가... 업그레이드 완료! 얼마나 더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새끼들 일 안 하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뭐야, 여기 어딥니까? 이미...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 미네랄 떨어질 때까지 계속, 오케이?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여기 못 들어오겠는데, 이거는?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어! 지금 기지의 공격이 들어왔어요! 망했다! 아이언을 위하여! 전지도할 때 뒤박쳐서 아예 미션 시작 전에 리콜로 섬지역 다 털어버리고 시작했었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제라신과 알타니스를 빈손에 넣어보세요. 세이브도 하시고 그러면 알게 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며. 이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사원 쪽에 포지 하나 지어. 사원 쪽에. 아, 그래. 아유, 볼프님, 당신은 말 100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카우트 좀 뽑고. 어, 지금 기지의 공격이 돌았어요. 막읍시다. 아이언을 위하여! 이쯤에서 저장하고 그냥 한번 보는 게 어떠실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스카우트 말고 뭐, 아, 맞다 그거 아니라 뭐 뭐라 뭐, 아, 아, 커세요 소환하라 그래서 커세요. 아군이 커세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쪽에 안 깔리는 게 걔 에반데 진짜. 이제 집어넣자고요? 아니요, 저는 님들이 너무 겁을 줘놔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서로 많이 모이면 주변을 동반하자. 그것도 잘 넘깁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원하는 말을 마. 둘이 짱 이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죽기 딱 좋은 날이로군. 하늘지가 완료되었다.
이 정도면 돼요? 아니 나도 몰라. 난 님들이 너무 겁을 줘놨어. 아 여기는 아예 태우질 못하네. 그러면은 얘네를 좀 이쪽에다가 놔야겠다. 나는 얘 빼고. 뭐야 오지도 못하네. 압도적인 힘으로 죽기 딱 좋은 날이로. 이 정도면 되겠죠, 여러분? 원하는 말을 말. 둘이 합쳐라. 카사르베 템플라. 둘이 합체해. 됐어. 나 이제 슬슬 갈게요. 이 정도면 되겠지.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저장도 아까랑 다르게 6번으로 가자. 6번. 6번으로 해서 저장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얼마나 많이 오길래. 진짜 저분이 때가 오나 본데. 칼리스 수정 도착했어. 지팡만님, 제라톨렘과 지혜가 사월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저그가 사월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아들이 그대와 함께하길. 오케이 갑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커세요. 뽑고 있어요. 커세요. 죽기 딱 좋은 날이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아 온다. 왔다 왔다 왔다. 죽기 딱 좋은 날이로. 섬멸하라. 제거하라. 제라. 돌아서다. 더운다. 방멸하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옥저버 어딨지? 옥저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똑순이가 없네. 똑순이 뽑아야 되는데? 똑순이 건물 하나 지어야겠다 이거. 어 똑순이가 아군이 없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긴 할 거 다 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제라. 그 다음에 똑순이 아, 아까 업그레이드 눌러놓은 거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곧됩니다. 싸울 준비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왔다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네. 전투 준비 완료. 어? 지금 기지에 공격이 들어왔어요. 마금치다. 아이언을 위하여. 그렇지. 그렇지. 공격을 시작하자. 그렇지. 주변에는 저의성 기술이 있어서 잘못하면 제가 빨려 주변이 조심하세요. 얘네는 그냥 죽일게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했어요. 넌 여기서 짝 찾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했어요. 너무 가지는 마. 타이머니 더 필요합니다. 타이머니 더 필요합니다. 오케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도움이 필요한다. 어! 지금 기지에 공격이 들어왔어요! 마금치다! 아이언을 위하여!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똑똑순이 여기 있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어 뭐야 템플러. 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건물. 건물이 없어져가지고. 아. 아, 큰일이다. 어, 지금 기지에 공격이 들어왔어요. 마금치다. 아이언을 위하여. 그냥 버텨야 된다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스. 어! 지금 기지에 공격이 들어왔어요! 마금치다! 아이언을 위하여! 사이버네틱스 코어가 있어야 된다고? 사이버네틱스 코어? 아 저거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왜 못 만들어? 왜 못 만들어? 아, 포지! 포지가 없어서 별의 별걸씨.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드래곤 만들어서 여기 보내고. 어! 지금 기지에 공격이 들어왔어요! 마금치다! 아이언을 위하여!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막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팀은 숫자 보니까 찾으러 갈 마음이 싹 사라지네. 팀은 매너합니다. 어, 온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했어요. 기지가 오 씨 뭐야 이거. 공격을 시작하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잡아버려!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뽑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질럿이 별로 필요가 없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질럿이 별로 필요가 없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버텨 1분 30초 남았어. 1분 30초만 버티면 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어! 지금 기지 공격이 돌았어요. 막읍시다. 아이언을 위하여. 막어 뭘 때리는 거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씨 장난 아니야. 울트라까지 왔어. 와, 쓸린다 쓸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케이 할 수 있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깼다. 아, 어휴, 근데 좀 더럽긴 했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오오오씨 생각보다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다행이다. 이거 내가 질롯을 업그레이드했으면 안 되네. 쓸데없이 질롯을 업그레이드해가지고. 근데 꽃밭 매절한 게 진짜 좋았다. 적당히 그런 다행이다. 어우 소리 너무 크네요. 줄여드릴게요. 신사인 줄? 그러게요. 그래픽 너무 좋다. 그래픽 와우인 줄이라뇨. 이 정도는 아니야. 뭐야, 프로토스 다리 저래? 왜 안 저랬던 것 같지? 옛날에 이 정도면 잘했네. 근데 여러분 브루드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공력 없이 어떻게 게임 진짜? 난 님들이 가르쳐 주니까 깨고.
스타이 공허의 유산에서 샤크라즈와 함께 부활 이유.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미션이? 저그가 더 어렵다고? 하, 나 벌써 걱정인데 어떡해? 아유 귀족 자태님 시계가 그러니 지금 일어났어요. 어? 오늘 어몽어스 좀 재밌어 온디. 쉬운데 마법을 못 쓰니 그냥 체력 높은 얼럭키 저그랑 뭐가 달라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